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들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본문의 요셉은 바로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형들에게 수레와 길 양식을 주고 또 옷 한 벌씩을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줍니다. 사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보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입니다. 다시 말해 형들은 옷 때문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기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선물한다는 것은 특별히 화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누가 뭐라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길입니다. 이어 요셉은 형들에게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신고 또 암나귀 10필에 양식을 싣고 돌아갈 채비를 맞추게 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당부합니다. 그것은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에게 했던 일로 인해 서로의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비록 바로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형들의 피로를 모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도무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오랜 세월 철저히 아들들에게 속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을 챙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의 노년은 철저히 자녀들에게까지 속임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언약 백성의 계보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그 일생 가운데 속이고 속는 슬픈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십니다. 그동안 그를 속여왔던 아들들이 진실을 말하고 야곱은 요셉이 자신에게 보낸 수레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요셉의 소식은 그동안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랜 흉년으로 하루하루 양식을 걱정하고 있던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직면한 이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난 소식이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지금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요셉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죽어있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샘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우리 또한 요셉의 형들처럼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서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